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어울리는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라디오리의 정디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귀여우니 심장 꼭 부여잡으세요. 귀여운 조카가 있는 콩콩이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조카가 문득 물어보더라고요. 애호박이 자라면 호박마차 호박이 되는 거야? 조카 덕분에 한참을 웃다가 다른 호박이라고 알려줬어요. 호기심 가득한 조카를 위한 담백한 맛의 애호박 만둣국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자꾸만 떠먹게 되는 담백한 채소 육수에 맛있는 애호박이 듬뿍 들어간 애호박 만둣국. 입맛에 따라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골라 넣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떤 레시피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정식품 라디오리 정디제이였습니다.